네, 올림포스 1의 첫 번째 수능 analysis 1강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 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시작할게요. What is fact beyond all doubts? 문장의 동사는 is 두 개. 두 개의 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 밑줄 쳐져 있는 녀석이 전체 문장, 즉 여기 planet까지 나와 있는 문장에서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어가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는 파란색 밑줄이니까요. what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what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what을 이렇게 적어보면 what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봤을 때 무엇이란 뜻도 있겠지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빈도가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선행사가 있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이 녀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what을 문장 맨 앞에 발견했을 때 물음표가 없다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빈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what is a fact는 사실인 것이 되시죠. 사실인 것, beyond all doubt 해석해서 모든 의심을 넘어서 beyond 모든 의심을 넘어서의 사실인 것 이렇게 문장이 해석됩니다. 그것은 바로 we share 우리가 share an ancestor with every other species 다른 종들과 함께 우리가 조상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hare가 동사가 되고요 with 전치사구부터 이렇게 여러 개의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전치사구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구는 이렇게 한 개가 나오지 않고 세네 개씩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시고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이 얘를 꾸며줬고 이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on the planet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 플래닛은 지구일 테니까 우리 우주라는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모든 다른 서로가 모든 다른 종들의 조상을 우리는 공유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의심을 넘어서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모두의 조상이 공유된다라는 내용이죠. We know this.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Because some genes, 일부 유전자가 are recognizably the same. 중간에 나와 있는 recognizably,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는 부사 보이고 계시죠? 선생님, 보라색 칠하면 무조건 부사예요. 그래서 recognizably는 인식 가능하게, 누가 봐도 딱 뚜렷하게 the same genes, 다 모든 생명체에 걸쳐서 같은 유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이건 식물이건 박테리아건 어떤 유전자는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거기서 변형이 돼서 동물이 되고 변형이 돼서 쥐가 되고 코끼리가 되고 새가 되고 강아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내가 된 건데 똑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In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서 including animal, plants and bacteria, 그것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박테리아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the genetic code itself, 유전자 코드 그 자체는 바로 뭐라고 보냐면 dictionary, 여기 적혀있는 사전으로 보는 건데요. 유전자 코드하고 이 둘이 같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By which, 근데 by which로 모든 유전자가 번역이 되게 되는, 근데 무엇으로? 앞에 있는 그 사전으로 번역이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유전자 코드인데 is the same acros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서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여태까지 살펴봐졌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 다 똑같더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방금 문장이 좀 복잡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밑줄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은 시험에 문법을 만약에 내는 학교가 있다면 어렵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문법을 안 내는 학교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해석을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볼 테니까 이 부분을 어법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제가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 문장을 좀 더 분석할 때는 이 파일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유전자가 번역되려면 그 사전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사전이 유전자 코드 그 자체예요. 근데 그런 녀석이 여태까지 살펴봤던 모든 생명체에서 걸쳐서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다? 공통의 유전자의 조상에서 다 분류가 분화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cousins,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사촌들이다. Your family tree, 너의 가계도, 가족의 나무니까 우리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계도에서 할아버지에서 할머니, 뭐 고모, 삼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족 트리는 includes not just 포함을 시키는데 not just 버돌소가 나옵니다. not just 버돌소는 무슨 표현이겠어요? not only 버돌소처럼 A뿐만 아니라 B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를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빨간색 밑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빨간색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파란색 밑줄도 포함한다가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명확한 사촌들이 있어요. 그게 침팬지나 멍키죠. 그리고 누가 봐도 원숭이랑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쥐나 버팔로 뭔지 알죠? 북미산 들소, 이구아나 우리 알고 있는 이구아나, 달팽이, 그 다음에 민들레, 그리고 골든이글, 버섯, 그리고 고래, 박테리아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이 박테리아의 일종이 무좀이거든요. 혹은 여기 요런데 피는 이렇게 피부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안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랑 똑같대요.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얘네들이 같이 사라져. 그러니까 무좀 우리의 영원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무좀 없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나중에 군대 갔다 와보세요. 영원할 거예요. 근데 무좀이 막 영원히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안 씻고 이런 게 아니라 요 부분은 몸이랑 거의 비슷해 우리랑. 그래서 이걸 공유하니까 웬만해서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All are our cousins.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사촌들이다. Every last one of them. 모든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도. Every last one 하게 되면 그들의 맨 마지막 녀석 혹은 저 끝에 있는 가계도의 저 끝에 있는 녀석까지도 우리와 공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 i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than any myth? 이렇게 보면 병렬구조 아니고 이렇게 than이라고 more라고 연결하면 비교급이 나오게 되죠.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story입니다. wonderful을 more로 수명하면서 더 훌륭하지 않겠냐가 되는 것이죠. 더 훌륭한 생각이 아닐까요? 뭐보다 단순한 any myth, myth, 미신, 신화, 신화들보다 더 훌륭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혹은 뭐 박혁거세 혹은 뭐 주몽신화 이런 얘기보다 더 막 훌륭하고 막 정말 막 가슴 뛰게 하는 재미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했죠.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뭐 와 훌륭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하나 또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칠판 좀 보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문법 문제로도 낼 수 있지만 구문에 더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니까 이걸 굳이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far 이란 녀석이 부사인데요. 부사는 어느 자리에 오냐면 랜덤한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far는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뒤에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비교급은 뭐겠어요?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기본으로 er을 붙여서 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모시기 모시기 하는 녀석을 부사가 강조해주는 거니까 이때는 뜻이 훨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하는 스페셜리스트 부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사가 있죠. 뭐 very, pretty, quite 등등등등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몇 개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still이라든지 much이라든지 far 나왔으니까요. even이라든지 a lot이라든지 ever도 나오긴 하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이 다섯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누구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요. 그래서 비교급을 수식하는 전용으로 쓰는 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much, still, even, a lot, 마지막 far입니다. 그래서 far more wonderful thought 이라고 적혀있으면 훨씬 더 훌륭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요 앞에 붙은 어는 a far 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 a thought 어떤 생각이거든요. 근데 훌륭한 생각이고 더 훌륭한 생각이고 훨씬 더 훌륭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보다 뒤에 있었던 전설이나 신화보다는 더 훌륭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이거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is that we know for certain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For certain에다 이렇게 묶어주면 부사, 부사의 위치는 random.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밑줄인 It is literally true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밑줄이에요. No라는 동사의 타동사의 목적어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certain 이 녀석이 부사로 나왔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그것이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 문장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인 문장, 좀 어려운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 해석은 다음 파일로 같이 진행을 해두시고요. 학교에서 문법은 안 나온다! 그러면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어널리시스의 본문 내용 여기까지입니다.